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 보는 군단 미리보기. 네, 이번에는 군단의 새로운 지역. 네, 새로운 지역. 부서진 섬. 네, 번역은 부서진 섬으로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서진 군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자, 워크래프트3에서 나왔던 지역이고요. 네, 워크래프트3에서 나왔던 지역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워크래프트3에서 나왔던 지도입니다. 네, 당연히 최근 지도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서진, 그때는 이제 부서진 섬이라고 안 하고 부서진 군도. 왜냐면 더 브로큰 아일스니까 부서진 섬들이라고 하거나 부서진 군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부서진 섬의 워크래프트3의 내용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뭐였냐면 굴단하고요. 굴단의 이제 폭풍 약탈자 부족이죠. 걔네들이 여기에서 나타났었고 1, 2단이 이제 이쪽에 있는 살게라스의 무덤을 일으켰죠. 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살게라스의 무덤인데요. 일으키고 살게라스의 눈을 이용해가지고 노스랜드를 공격해서 킬제덴이 시킨 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마이에브 섀도송이 1, 2단을 여기까지 뒤쫓아 왔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에브의 아마 부관이 죽었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게 부서진 섬이고,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버전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리메이크된 부서진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은 산 발샤라, 아즈스나, 수라마르, 스톰하임, 그리고 부서진 해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요. 네, 전에 제가 지금 이 군단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지난번 게임스컴에서 나왔던 정보들, 네, 그리고 각종 인터뷰들, 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알렉스 아프라시아비가 얘기했던 것은 저기 보면은 우리가 살게라스의 그 탑을, 네, 살게라스의 탑이래. 살게라스의 무덤을 자주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장면은 살게라스가 창조한 공간에 대한 언급,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네, 그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뭐라고 할까요? 감시자들의 소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여기였는데요. Search the Broken Isles, 그러니까 그 부서진 섬들을 찾아서 Find the Pillars of Creation, 예, 창조의 기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Stop the Burning Legion, 예, 그 불타는 군단을 멈춘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창조의 기둥이라는 것이 아직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뒤에 보이는 거는 티탄의 모습입니다. 네, 티탄의 모습이고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살게라스의 모습도 보여요. 가운데 있는 거. 네, 왼쪽에 있는 게 만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티탄 판테온들의 모습이고요. 창조의 기둥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지역들 하나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설명해 드릴 곳은요. 바로 네, 스톰헤임이라는 곳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바로 거기서 공개되었던, 게임스컴에서 공개됐던 스톰헤임의 모습이에요. 네, 이 스톰하임이라고 해야 되죠. 네, 해석은 아마 스톰하임으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브리쿨들이 등장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스랜드 생각이 좀 나죠. 그죠? 네, 노스랜드 생각이 좀 나는데 브리쿨들이 정착한 곳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근원을 찾아서 정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발키르의 기원 그리고 크발디르의 기원이 공개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싸웠던 그 왕과는 좀 다른, 네, 브리쿨들의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하고요. 그 왕이 이제 불타는 군단의 부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고 있는 티탄 관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네, 티탄 관리인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스톰하임입니다. 네, 스톰하임, 옛날 브리쿨들이 살던 동네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국 브리쿨들의 기원이 인간의 기원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스톰하임이에요. 네, 스톰하임 브리쿨과 관련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불타는 곳, 이 부서진 섬이라는 곳은 예전에 칼도레이가, 그러니까 그 고대 전쟁 이전에 세계의 분리가 있기 전에는 수라마르라는 거대 도시가 있었던 곳을 말하는 거고, 이게 세계의 분리로 인해서 여러 개의 섬이 되었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네, 아즈스나라는 곳입니다. 네, 아무튼 아즈스나라고 하는 곳은 고대 나이트엘프의 도시고요. 여기 고대 나이트엘프의 도시고, 여기에서 예전에 유령이 된 나이트엘프랑 푸른용군단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용군단 또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라마르에서 추방당한 반몰락자 나이트펠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걔네들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라 오브 크리에이션, 네, 창조의 기둥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아지스나. 네, 보시면은 마치 예전 고대 해안이나 네, 그 겨울 소나기 요새 뭐 이런 리치왕의 분노 때 봤던 고대 티탄 건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창조의 기둥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헤일러즈 아티사, 네,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헤일러즈 아티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창조의 기둥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있고요. 던전으로 아즈샤라의 눈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다음은요, 네, 하이 마운틴, 네,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하이 마운틴입니다. 자, 하이 마운틴은 당연히 제일 높겠죠. 네, 당연히 제일 높은, 가장 높은 지대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불타는 군단이 여기에 오게 되면서 원래 지하에서 살고 있던 지저라고 하죠. 지저에서 살고 있던 드로그바, 네, 드록바라는 종족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타우렌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타우렌. 여기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두꺼운 뿔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타우렌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드로그바의 왕, 지저왕 다르그롤, 네, 그 친구가 이제 카즈고로스의 망치를 훔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카즈고로스라고 하는 존재는 티탄 판테온 중에 한 명입니다. 티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넬타리온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타락하기 전에 넬타리온, 데스윙이죠. 네, 데스윙이 바로 여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넬타리온의 둥지, 네, 데스윙의 둥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넬타리온이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넬타리온의 둥지에서 뭔가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그 둥지가 바로 던전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할 만한 거, 네, 그렇습니다. 헤멘 내싱워리, 내싱워리가 여기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내싱워리, 역시 빠지지 않는 내싱워리, 정말 반가운 내싱워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나온 곳은 수라마입니다. 네, 수라마르. 네, 수라마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예전 나이트 엘프들의 거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 칼도레이,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엘프들, 그 엘프들이 살던 그 가장 고대 엘프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진 아즈샤라라는 곳이거든요. 그 아즈샤라 다음 가는 대도시가 바로 수라마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되는 제2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스톰레이지 형제, 그 일리단 스톰레이지와 말프리온 스톰레이지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티란데 위스퍼윈드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에 바로 엘론의 신전과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보관소 같은 거죠. 네, 도서관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엘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 새로운 엘프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지난 시간 동안에 마력을 막 남용했던 그 엘프들을 만나게 될 거고, 걔네들은 당연히 불타는 군단의 수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던전인 수라마르 도시랑 레이드 던전인 수라마르 궁전이 있습니다. 특히 수라마르 궁전 도시 요거는 전부 공개가 됐어요. 네, 그 장면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게 바로 수라마르 궁전, 수라마르 도시고요. 요거 두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굴단과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수라마르 궁전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던전에 대한 소개가 바로 나왔는데, 던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요. 던전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던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죠. 네, 바로, 발샤라와, 부서진 해안인데요. 네, 발샤라인데요. 이 발샤라라는 곳은, 여기가 바로 타락한 세계소, 샬라드라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샬라드라실? 맞나요? 네, 요것들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옛날 세계수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말피리온이 처음으로 세나리우스를 만나서 드루이드가 되었던 바로 그런 드루이드들의 성지와 관련된 곳이고, 여기가 바로 에메랄드의 악몽이 있는 곳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가 이제 자비우스가 사티로스의 군대를 이끌고 에메랄드의 꿈을 다시 악몽으로 오염시킨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나리우스도 나타날 거고, 반신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세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부서진 해안입니다. 네, 다시 첫 장면 보여드리자면, 네, 살게라스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네, 그리고 차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일러에서 계속 차원문을 통해서 도착하고 있는 불타는 군단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곳이죠. 네, 바로 여기가 과거 에이그윈에 의해서 티리스파레스 오자 에이그윈에 의해서 살게라스가 패배하고 그 살게라스의 시체를 묻어놓은 곳이 바로 이 부서진 해안에 있는 살게라스의 무덤이죠. 그때 에이그윈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했었는데 굴단이 끌어올렸죠. 네, 굴단이 과거의 굴단이죠. 네, 과거의 굴단이 끌어올렸던 곳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아마 이 도입부가 바로 여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레노의 전쟁 군주에서 처음에 타나한 밀림이 그 지점이었던 것처럼 여기가 시작 지점인 것 같고 바로 여기에서 그걸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파멸의 인도자를 여기에서 잃어버린다고 해요. 네, 파멸의 인도자. 그렇다는 것은 그 뒤에서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파멸의 인도자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으러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부서진 해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던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오브 아시아라, 다크하트 티켓, 그 다음에 넬타리온 슬레어, 이게 바로 데스윙의 둥지, 넬타리온의 둥지이고요. 헬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네, 뭐라고 할까요? 스톰하임에 있는 바로 그곳인 것 같고요. 수라마 시티고요. 바이올렛 홀드가 있습니다. 네, 저 바이올렛 홀드는요, 저게 보랏빛 요새입니다, 여러분. 보랏빛 요새가 왜 나오나? 다시 지도를 보시죠. 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제일 아래, 가운데 제일 아래 익숙한 모양의, 물건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달라란입니다. 여러분, 달라란이, 옵니다. 이 부서진 섬으로. 원래 노스랜드 상공에 떠 있었던 달라란을 카드가가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우리의 대도시는 다시 한번 달라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달라란의 지도자는 원래 제이나였거든요. 제이나가 이 달라란에 호드가 들어오는 것에 격분해서 키린토를 데리고 키린토의 수장이죠. 키린토를 데리고 떠날 것이라고 공개가 됐었고요. 여기에 이제 보랏빛 요새가 다시 한번 던전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우려먹기의 느낌이 좀 들지만 아무튼 보랏빛 요새가 다시 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티리스파레 수호자와 관련된 언급도 잠깐 있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던전들 중에서 네, 중요한 거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스 오브 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홀스 오브 발라. 네, 이 홀스 오브 발라라고 하는 곳은
새롭게 나오는 던전이고요. 레벨업 던전. 네. 레벨업 던전인 것 같아요. 네. 레벨업 던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네, 레벨업 던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게 레벨업 던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발키리 워리어들. 네, 그리고, 오리진 오브 더 발키리. 발키르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서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홀스 오브 발라, 발라라고 하는 거, 홀스 오브 발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모티브는 바랄라인 것 같고요. 발키리의 기원을 알수 있고.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블랙 루트 홀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검은 까마귀 요새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레이븐 크레스트, 쿠탈로스 레이븐 크레스트의 본거지였던 곳이고요. 네, 지금은, 네, 과거에, 고대 엘븐, 에이션트 엘븐, 포트리스 인 발샤라. 네, 그러니까 발샤라에 위치한 고대 엘프 요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시자의 회랑까지, 네,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감시자의 회랑의 모습입니다. 감시자 회랑 맞는 건가? 아무튼 여기가 마이에브와 일리단 그리고 마이에브와 일리단과 관련된 바로 그곳이죠. 여기서 이제 일리단을 우리가 쫓게 될 것이다. 일리단을 우리가 수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감시자의 회랑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던전, 아까 소개했던 그겁니다. 처음에 수라마 궁전이죠. 10명의 보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가운데 센터 오브 수라마스 파워, 수라마스 파워의 중심이다. 수라마스 파워, 수라마르의 힘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오프 어게인스트 굴단, 네, 우리가 굴단에 맞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메랄드 나이트메어. 네, 에메랄드의 악몽입니다. 그때 한창 이제 에메랄드의 꿈이 확장팩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레이드 던전으로 등장하게 됐고요. 7명의 보스가 있고요. 에메랄드 드림, 에메랄드 꿈이 트위스티드 앤 쉐도디드, 어두워지고 예, 그림자가 지고요. 그다음에 뒤틀린다 이거죠. 에메랄드의 꿈이 뒤틀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우스를 보게 될 것이다. 세나리우스도 우리를 도와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새로운 지역, 부서진 섬, 그리고 새로운 레이드, 에메랄드 나이트메어와, 수라마르 팔라스. 그죠? 아, 맞나요? 수라마르 팔라스?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수라마르 팔라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역들. 달나란, 발샤라, 높은 산, 스톰하인, 수라마르, 아즈스나, 그리고 부서진 해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